내 칼을 씻으리라. 선주포 갈 거니까 롱소드 갑시다. 뭐야, 주문자결이야? 주장 라이즈? 이건 잡은 거 아닌가? 그렇지, 플래시로 따라가주기. 요거 만약에 풀 안 쓰고 쬐다? 그러면은 나 진짜 인정하게 쳐요. 그냥 저 형은 롤의 신이야. 나 프로고 챌린저고 다 쓸 수밖에 없어. 저거 그냥 죽어야 돼. 이 판은 이겼다. 더 할 만하지 않나? 이거야? 아 근데 역시 그라형 피가 없구나. 더하기에는 아 왜 이렇게 빨라. 아이씨. 아 미안 미안. 아이요. 어 그만. 아 힐 있네. 아 야 근데 뭐 칼리가 로밍으로 오네? 어 생각도 못했다 칼리는 진짜 아예. 되나? 아 나 궁이 없는 게 너무 아쉽다. 나이스! 이거지! 왜 이렇게 막 박을 수가 있다 얘가 죽 보면은? 어느 정도 안 죽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가니까 장복자도 그라도 되게 과감했네? 저걸 그냥 배치기 풀을 봤네. 아 칼리한테 병 걸릴 것 같아. 얘 왜 자꾸 어디서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칼리가. 미쳐버리겠네. 야 뭐 자꾸 칼리가 튀어나와. 딴 애도 아니고. 아니 나 두 번에 칼리한테 죽네? 칼리가 하루 종일 올라오는데 왜 아래쪽에 치면 어떡해. 이거 신발은 무조건 헤르메스가 맞아. CC 너무 많네. AP 만장. 에? 나이스. 아이스. 아파 아파 때리지 마. 얼씨 승전보. 슛. 나이스. 이것도 이겼다. 게임 스무스한데? 아 칼리한테 복수 한번 하고 싶은데 지금 할까? 붕 혹시 기다려줄 수 있나 우리 칼리스타가? 아 나 복수가 너무 하고 싶어 지금. 아, 풀 너무 아까워. 아, 그냥 풀 쓰지 말고 그냥 궁으로 천천히 볼 거예요. 아, 아니야. 칼리도 아까 나 풀 써서 한번 잡았자. 감정적인 플래시 한번 써 나도. 되게 무르르듯이 이겨버렸네, 첫 판. 하, 이래리라. 아, 이거 상대도 샌드박스 연습생인데. 샌드박스 연습생 상대로도 그 이론 적용이 되려나? 내가 유튜브에 올렸던 예렐리아 상대권. 빨리 큐큐큐 쓰러 오라고. 큐큐큐 어디 갔어?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.
아 이거 라인 못 걸은 아 이번에 걸었으면은 이거 라인전 끝났는데 피가 없어서 못 건 게좀 아쉽네. 오케이 대폭 경험치 태웠고 이러면 이제 2찍자. 딱 방금까지가 킬감을 보려던 턴인데 이제부터는 이를 경험치 먹거든. 너무 맛있.. 아 진짜 제발! 아 진짜 거짓말! 아니지? 아니잖아. 진짜 아니지? 아 제발! 아! 아 제발! 아! 아 다행이다. 중 미드 끝. 아 근데 이 라인에 걸어야 완전히 끝인데 이거 못 걸면 안 되는데 걸자. 자 지옥의 라인 시작. 이델리아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근데 이거 탈리아가 풀어주러 오긴 했어야 됐다. 아 아쉽네. 아 이거 재미 보는 턴인데 아 이걸 풀어줘? 라인 걸면 어차피 킬각이 나온다. 이렐은 이 라인을 풀기 위해서 머리를 박던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. 여기서 타워를 안 맞았으면 나는 킬각 안 보고 라인을 그냥 이어서 얼려만 놔도 되고 타워를 맞았기 때문에 킬각으로 이어진 거죠. 아 근데 이거 궁 없는 턴이라 이번에는 걸기 조금 힘들어요. 얘 들어오는 걸 내가 막기가. 얘랑 갈 수 있다. 적을 처치. 잡았다. 존나 안녕. 사실 이 프리징도 몰락 전까지밖에 성립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몰락 뜨면 힘들어져서. 근데 물론 이제 저 친구가 몰락 떴을 때 내가 템이 훨씬 더 잘 떠있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론이 실전처럼 가능하다는 게 증명됐다. 연습생 상대로도 통하는 거 보면은 못 나와 이거. 맞다. 어 그래도 몰락 뽑아왔다. 이 정도 템 뜨면은 안 집니다. 그 전부터 차곡차곡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메이지한테 맞다 보니까 다른 구도들이 더 쉬워지고 또 상대할 방법들이 더 생기고 이러고 있어서. 사기 당했네. 아싸 킬. 이게 내 킬이네. 와 에코 너무 세다. 아 근데 또 원래 평소에는 탈론이 진짜 몇십 개 밀리는 구도였기 때문에 만족해야죠. 학살 중입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전설의 추리. 나이스. 세상 사람들.